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세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축구 클럽과 또 학기도 통학 차량, 또 태권도 차에 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네. 뭐 그런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태권도 통학차 이 갇힌 7살 남아였죠. 계속 네네.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이 공포의 50분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에 떨다가 행인에 의해서 구조가 됐죠. 네, 얼마 전 그 축구클럽 통학차 인사사고에서 학기도 통학차처럼 세리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체육시설 사각지대가 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요. 그런데 이달 25일 개정되는 제2윤창호법처럼 예외 범죄 속해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보완 강화하는 이런 제2세리입법 개정도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치사고를 낸 태권도 도장차는요. 현재도 그 세리입법 대상이기 때문에 인솔자 탑승과 또 승하차 확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운전자인 관장님이 그 차문을 열고 아이들을 하차시키기까지는 규정을 잘 준수했습니다. 네. 문제는 지인과 얘기하느라 차 안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그래서 또 올해도 이 같은 인위적인 사고가 또 발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은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요. 네. 이 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 운전자도 차 안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잠궜지만요. 네. 그런데 왜 50분 동안이나 차에 방치된 걸 몰랐을까요? 네, 이전 사고들처럼 문제는 차 안을 볼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그 윈도우 틴팅 때문에 확인이 더 됐습니다. 네. 윈도우 틴팅과 또 창유리를 덮은 광고 때문에 이번에도 탑승자 확인이 외부에서 불가능했고요. 행인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정황은 원생이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려봤지만 네. 차 앞에서 3분 정도 얘기를 나누던 관장님은 인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낮 최고 기온이 28도였고요. 오후 1시경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50분 정도 겁에 질려 몸부림치면서 땀과 눈물로 범벅된 원생은요. 네. 현재 그 고열과 또 말다툼 증상으로 인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태양이 작열하는 시기가 다행히 아니지만요. 네.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차량 갇힘 사고 그리고 노출 공포 대책. 네. 이 전문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인 윈도우 틴팅은 차 안에 갇힌 어린이를 볼 수 없게 하지만요. 네. 또 지자체와 경찰은 현재 이 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 규정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갔고요. MB정부 때 묶인 도로교통법은요. 단속을 악화시켰지만 현재도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운전자 시야 특히 야간 빗길 전방 시야를 뺏게 되는 과도한 윈도우 틴팅은요. 미국과 유럽, 일본 법도 아주 강력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 과태료는 $1,000 상당이 달하고요. 독일의 경우는 범칙뿐만이 아닌 운행 자체를 금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은 한국 경찰처럼 원래는 이제 틴팅 잡히면은 이제 틴팅 필름 벗겨내는 현장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일본의 경우는 시공 업체까지도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틴팅이라는 게 윈도 틴팅 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네. 이 경찰과 지자체가 통학 차량만이라도 틴팅이라는 이 단속을 강행을 했다면 네. 최소한 차에 갇힌 어린이 구조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빨리 이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미 90% 정도가 윈도우 틴팅을 했고요. 또 걸려도 범칙금까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장 탈거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마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경찰도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지만 위험 요인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사안이고요. 그럼요. 또 하나는 2015년 1월 시행됐던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을 정의한 그 어린이 그 법이죠. 세리입법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한정된 데에서 발생되는 허점 때문에 네. 또 방치되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현행 체육시설 종목은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유수만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했다는 게 당시 크나큰 실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네. 이 규정 때문에 학기도나 수영, 축구, 얼마 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런 통학 차량은 규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도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반하는 하차 확인 규정 등이 적용돼야만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분명히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무상으로 장착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네. 세리미법 적용 통학차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과연? 네, 국회와 정부가 고민 끝에 미국에서 사용한다는 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공짜로 뭐 짧은 시간에 부착해줬습니다. 네네. 예, 시동을 끄기 위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뒤로 가서 버튼을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네. 뒤를 둘러볼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지만요. 문제는 얼마만큼 좌석마다 구석구석을 돌아보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내 어린이 방침 문제는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소방구호처럼 인솔 교사와 운전자가 세심하게 살피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 단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의도적으로 차를 뒤돌아보게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일이죠. 학습은 자칫 그 형식적 보호장치로 전락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의존도는요. 자칫 그 돼지 소풍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시킬 수 있는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위클리 교통 이슈를 좀 들여다보면요. 네.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한 번만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죠. 네. 근데 이런 좀 문화 정책 내 아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 그 선생님들이 네. 그런 정신을 잊지 말고 그럼요. 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시 한번 둘러보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화재만 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만도 우리 아이들이 잘 내리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